자, 오늘 조립이 굉장히 어려운 조립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어제 조립한 게 사실 좀 어렵진 않은 조립인데 어제 정말 고전했고요. 오늘은 좀더 편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외장 캡처보드예요. 이거는 송출용에 쓰실 거고, 송출용에 쓰실 거예요. 그리고 i9. 아, 팬입니까?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까리님 감사합니다. 웨스턴 디지털 블랙 SM570입니다. SM570. 커세어 도미 플래티넘이에요. 요게 두 개. 총 32기가. 내가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알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계속 또 켜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램 하나가 불량났을 때 패키지로 다 보내야 돼요, AS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LL이 아닌 ML을 선택하셨어요. 좀더 고급팬 ML을 선택하셨습니다. ML 총 6개, 3팩 컨트롤러 포함이고요. 파워. 아, 동관님 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850와트 맞나 이거? 네, 850와트.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2080 Ti 엑스트리오, 게이밍 엑스트리오. 커스도 한 200은 그래야 돼. 10만 원에 가려면. 네, 그래픽카드 빼면 한 130은 들어야지 그나마 좀 봐줄만 해요. 근데 본인 전원부도 해야 되잖아. 어설프게 하면 별로야. 고급지네. 아, 150아야. 아, 부탁한다. 에이스. 그래도 어제 조립보다는 일단은 뭐 그때도 하긴 어제도 순탄했으니까 나중에 바꿔도 에이스. 아, 근데 조립 어저께 진짜 오래 걸렸어. 와, 어제 진짜. 야, 에이스에요. 얘도 현재 900두개 넣었는데 5.0 들어갔죠? 하나는 5.0, 하나는 4.9. CPU 장착할게요, 바로. 먼지 들어가니까. 와, 이 마감이. 이건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 우와, 이뻐. 이거 인정해줘야 돼. 와, 인정해줘야 돼요.
전화 한번 켜볼까요? 낮이라 좀 감안하시고요. 원래 거의 하이엔드 밤에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지금 이렇게 죄인이라서 제가 오늘 낮에 했네요. 자, 이거는 선은 약간 이렇게 올려서 조리면 돼요. 이렇게. 자, 전원 켭니다. 참고로 유리에 비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지금 팬이 천천히 도는 거는, 아직 조절이 안 됐어요. 이것도 조절해야 돼요, 전부. 자, 저는 밥 좀 먹고 올게요. 이 근처에서 먹고 올게. 이따 뵙겠습니다.